자, 그 다음에 그 489페이지, 계약 체결사의 과실. 몇 페이지? 489. 몇 페이지? 489. 계약 체결사의 과실. 계약 체결사의 과실인데, 여러분, 요 계약 체결사의 과실은 어떤 거냐면은 특이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하면 전부 다뭐 이행이익인데 요것만 무슨 이익이냐면은 실내이익이다. 예. 무슨 이익? 실내이익인데 요거는 뭐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느냐 하면은 요건. 무슨 건? 요건. 그럼 이거는 문제가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을이 매도인입니다. 을이 뭐다? 매도인이다. 근데 을이 집이 있었다. 이전에 계약 체결하기 전에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미 집이 불나가지고 없다. 자, 계약 체결하기 전에 없어졌다. 이걸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자, 없는 집을 계약, 이미 불나갔고 원시적 불능 무효. 근데 있는, 그럼 이 집이 불나갔고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야. 어쨌든 계약은 무효다. 근데 누구는? 갑은? 원시적 불능 무효라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믿고 있어도 유효라고 믿고 있어도 유효 무효 무효. 그럼 나중에 그럼 이거는 갑은 쓸데없는 짓만 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을 때문에. 그래서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러면 여러분 요럴 때꼭 이제 이 손해배상 이렇게 하는데 그럼 자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하면은. 항상 앞으로 손해배상하면 꼭 나오는 단어가 넉자 있다. 귀책사유. 잘못이 있어야 손해배상이다. 귀책사유 없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 자, 그럼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자,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인데, 요거 아까 무슨 손해배상? 실내이익. 그럼 자, 을은 귀책사유가 있고, 귀책사유는 다른 말로 고의 또는 뭐 과실. 이걸 다른 말로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자, 귀책 사유로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무효, 잘못으로 무효, 잘못으로 무효, 잘못으로 무효, 잘못으로 무효, 잘못으로 무효. 근데 여기는 무효라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보통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전부 다 무슨 이익인데, 이행 이익인데, 요것만 신뢰 이익. 그러면 이렇게, 자, 여러분 항상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내냐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의 요건.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이 하자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무슨 것 깨끗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요거 가지고 나온다. 과실 없이 모르고 해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시험에 문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과실로 모르고 하면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간단하게 잘못으로 무효 잘못으로 무효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무슨 것 깨끗한 선의 및뭐 무과실, 뭐 없이 모르고, 과실 없이 몰라야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자, 어쨌든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럼 계약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을이 만약에 집이 있어갖고 계약을 이행했더라면, 갑이 받았을 이익을 이행이익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실내이익은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무슨 이익 한도 내에서?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무슨 이익? 실내 손배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요거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래서 모든 실내익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면 OXX 무슨 이익 한도 내에서 이행이익이라는 건 만약에 원시적 불능이 되지 않고 만약에 을이 집이 있어가지고 갑에게 정상적으로 이행했더라면 갑이 받았을 이익을 무슨 이익이란다? 이행이익 무슨 이익? 예. 정상적으로 이행됐을 때. 무슨 이익? 이행이익.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실내익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무슨 이익을? 이행이익을 뭐할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꼭 기억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 535조 요 계약체결사유 과실 요것만 실내이고 나머지 우리 민법에서 나중에 문제, 여러분 시험에서 나온다. 손해배상 하면 무조건 무슨 이익? 이행이익. 요것만 실내이익. 요거 아까 자집 계약 이미 불타갖고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뭐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 체결했다 그럼 어쨌든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여기에
그러면 이미 집이 없다는 걸 알면서 갑을 붙들어 놨잖아요. 갑은 시간도 낭비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낭비했잖아요.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이익, 손해배상. 그렇게 기억한다. 그럼 신뢰이익은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무슨 것? 깨끗,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뭐 없이 모르고, 과실 없이 모르고 해야지. 과실로 모르고 하면 안 된다. 요 없이가 중요하다고. 노란 거.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민법 535조에 있는 거고, 요거는 판례에서 신뢰. 어디에서 신뢰? 판례. 자, 계약교수의 교섭 과정에서 부당한 중도 파기. 예를 들면 이거 어떤 거냐면, 얘가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발주하겠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젝트를? 프로젝트를 1개월 후에 발주한다 이런다. 예? 그래서 갑이 그 뭐를 그 공정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미리 을에게, 야, 내가 프로젝트를 너한테 꼭 맡길 테니까 너가 뭐도 준비하고 장비도 준비하고 일할 인력도 어떻게 해라 준비해라 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갑이 너한테 꼭 맡길 때, 그래서 어리 없는 장비도 뭐하고 주문하고 그 다음에 인력도 미리 그 한 달 후에 딱 하게끔 선불금 줘가지고 계약을 지금 다 체결해 놨다고. 용역 계약을. 근데 갑이 한 달 후에 누구하고 병하고 계약을 해버렸다고.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노? 아무 이유 없이. 그걸 뭐 상당한 이유 없이 누구하고 병하고 을과의 계약 체결을 뭐하여 거부. 근데 만약에 요거 중요하다. 무슨 이유로 상당한 이유로 병과 계약했다 하면은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요건이 안 되거나, 안 가면 어리 편법을 거짓말 했거나 해가지고 갑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그럴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갑이 병과 계약을 했다. 어른 갑에게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이유 없이, 상당한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갑이 을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병과 계약을 했다. 그래서 갑이 을과의 계약 체결을 뭐하여 거부 또는 부당한 파기. 계약 체결을 뭐 거부 또는 뭐 부당한 파기하면은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말했기 때문에 장비도 구입하고 다른 일, 그럼 말하는 것 자체가 아직 계약 승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불법행위를 승립하고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요때 무슨 이익이다? 신뢰. 잘 나온다. 요거. 계약교수의 부당한 파기의 경우는 채무불이행위 승립하면 안 된다. 여러분, 채무불이행위라는 것은 계약이 승립해야 된다. 그러면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어리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때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 신뢰이익. 불법행위가 승립하고 이때 무슨 이익? 신뢰이익. 요 두 개만 신뢰이고, 요거는 535조 민법에 규정이 있고, 요거는 판례에 의한 신뢰이익. 계약교섭의 과정에서 부당한 중도 파괴의 경우는 불법행위. 무슨 이익? 신뢰이익. 요 두 개만 신뢰이고 나머지 손해배상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그 491페이지 한번 갑니다. 자, 491페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대해서 틀린 거다. 그래서 민법은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무효인 경우만 구정한 딱 한 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원래 이게 독일에서 생겨난 건데, 우리나라는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근데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손해배상 체결. 그죠? 그다음에 다수는 계약 교섭 시에 주요 무 위반으로 인한 생명 신체로 인한 계약 외적 법익이 침해되고도 계약 체결 과실을 인정하고, 이거는 학설. 2번도 맞고, 3번. 계약 체결사의 과실은 상대방의 신뢰액 배상을 그 내용을 한다. 맞죠? 예. 자, 어쨌든 계약 체결사의 과실하면 우리 민법에 있는 건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인데, 그거 알면서도 계약 체결했죠. 그죠?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 자, 상대방은 무슨 것, 깨끗. 그러니까 몰라도 뭐가 있다면, 과실이 있다면, 계약 체결 과실 책임은 뭐 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상대방은 무슨 것 해야지? 깨끗. 그거 잘 나온다. 모른 데 대하여 과실이 있으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것 해야지? 깨끗. 과실 없이 몰라야. 뭐 없이 몰라야? 과실 없이 몰라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책임 물을 수 있다. 5번. 계약교서의 부당한 파기의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자,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아니고 아까 무슨 행위? 불법행위. 그치? 무슨 행위? 불법행위 하는 거 꼭 기억한다. 또 요것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하면 OX? X. 무슨 행위? 불법행위고.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공통점은 둘 다 무슨 이익? 둘 다 무슨 이익? 신뢰이. 그렇지. 그런 거 기억. 되겠습니까?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으로 갑니다.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은,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 매도인. 자, 요거 매도인, 요거 매수인. 인데, 자, 물건, 물건. 매도인은 무슨 자? 채무자. 매수인은 무슨 자? 채권자. 반대로 대금을 지급해야 될 무슨 자? 채무자. 이건 뭐? 채권자죠. 자, 근데 누가 동시행 주장하냐 하면은, 자, 매도인은 뭐 주면서 빨리? 매도인은 뭐 주면서? 물건 주면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 무슨 시에? 동시에. 무슨 치기? 박치기. 어렵다. 자, 원래 무슨 시에? 동시에. 물건 주면은 나도 돈, 물건 주면은 나도 돈, 물건 주도 하면 돈. 거꾸로 뭐 안 주면은? 물건 안 주면 나도 돈 줄 수 없다. 누가 동시행? 그런데 이제 동시행은 누가? 매도인은 자기는 물건 안 주면서 자기 채무는 뭐 하지 않으면서?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요구할 때 매수인이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주장. 이렇게 동시행 주장한다는 것은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거꾸로 너가 뭐 하라면은 이행 안 하면 나도 이행할 수 없다. 그래서 매수인은 동시행 주장한다는 말은 매수인은 됐습니까? 일방이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언제까지? 상대방이 채무 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이행 안 하고 뭐 하고 있어도 거절하고 버티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도 무슨 빨이 아니다? 그렇지. 그게 중요하다. 그게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이게 동시행 일단은. 그러면 이 동시행에서는 시험 문제가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쉽게 나오면 요거, 요거 나오면 요거는 서비스. 그 다음 두 번째, 동시행. 항변권의 요건. 무슨 건의 요건? 항변권의 요건. 그 다음 보면 여기 있다. 무슨 항변권의 요건? 동시행 항변권의 요건. 요거. 그 다음 동시행 항변권의 효과. 순서 꼭 기억한다. 항변권의 뭐? 효과.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요렇게 있다고, 그지? 요 네 개. 세 개인데. 근데 원래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는데. 그래서 요 세 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의 소멸. 이렇게. 요 네 개인데, 요거는 뭐 별 거 없고. 중요한 거는 어느 게 중요하냐면 요 요건과 효과 요 같이 묶어서 내고. 요거는 지 혼자 따로 내거든. 무슨 이행 관계 있는 거? 동시행. 그러면 막 동시에 있는 관계 있는 것은 어느 게 중요하냐 하면은 뭐가 중요하노? 노란 거. 1, 2, 3. 자, 그럼 요거는 요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무효, 취소, 해제. 다시 뭐? 무효, 취소, 해제. 여러분, 무효 취소 해제되면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죠? 그 무효 취소에서는 부당이득, 해제에서는 무슨 회복? 원상. 자, 무효 취소, 부당이득, 해제, 원상 회복, 이런 단어 들어가면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에 요 이행불능 굉장히 중요하다. 이행불능. 다시 뭐? 이행불능.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면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 100%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상권과 토지 빌려가고 건물 지었죠. 그지? 기간 만료됐다. 갱신 거절하면 토지 소유자가 난 갱신 안 해. 하면은 건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임차인과 토지 소유자는 사세요. 할 수 있잖아요. 사세요 하면은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야지. 그러면 건물 소유자 임차인과 토지 소유자 임대인, 건물 소유자의 건물 대금과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과 임차인의 건물 이전 및 인도는 무슨 이행? 동시행 그거.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냐? 무효 취소 해제 반환 이 무효 취소 해제 반환. 다시 뭐? 무효 취소 해제 반환. 다시 뭐? 무효 취소 해제 반환. 다시 무효 취소 해제 반환 이행 불능 매수 청구. 들어가면 무조건 100% 무슨 이행? 동시행.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무효 취소 해제 반환 이행 불능 그다음 뭐? 매수 청구. 뭐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매수 청구권 행사 시 하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자, 요 세 개 기본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 요 네 개. 여러분 전세권 소멸. 무슨 건 소멸? 전세권 소멸 하면은 요는 설정자의 돈. 전세권자 비워주고 말소 등의 필요한 서류 교부 무슨 이행? 동시행. 요거 전세권 소멸. 그럼 요 전세권 소멸하고 같은 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게 무슨 차 종료? 임대차 종료. 무슨 이행? 동시행.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 가담법 할 때 가담법. 자, 지금 소유권 이전 돼 있죠? 그럼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무슨 금을 줘야? 청산금을 줘야. 가등기의 경우는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무슨 이행? 동시행.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자, 다시 합니다. 안 보고 이건 기억해야 된다. 머릿속에. 자, 동시행 관계 있는 것 하면 세 개. 무효, 취소, 해제, 반환, 이행, 불능, 매수 청구. 거기까지 됐죠? 그다음 전세권 소멸 나오면 무슨 차 종료 나와야지? 임대차 종료.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무슨 이행? 동시행.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요 비업 굉장히 잘 나오는데 여러분 돈 줬다. 아니, 돈 줬다. 무조건 영수증 받아야 된다. 증거. 그래서 변제하면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 영수증. 근데 변제하면은 뭐 영수증이 오든지 어음이 와야 된다. 다시 변제하면은 뭐가 와야 된다? 빨리 영수증이 오든지 어음이 와야 된다. 근데 변제에서 말소, 채권정서 이렇게 하면 무조건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말소는 어디에서만 동시행이냐면 매매계약에서 깨끗과 잔금과 깨끗과 잔금은 무슨 이행? 동시행. 거기에서 매매에서만 말소가 온다. 근데 돈 주면서 말소가 들어있다 무조건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그렇게 해도 좋다. 다시 그럼 제일 잘리는 게 기본 변제 하면 뭐가 와야지? 영수증이 오든지 자, 담보로 어음을 맡겨놨다. 돈 빌리면서 그런 게 돈 갚으면서 영수증 받아도 채권자가 어음을 써먹어버리면 나중에 채권자가 갚아야 되거든. 아, 채무자가. 그래서 어음을 맡겨놓은 경우는 영수증보다 더 급한 거는 무슨 발언이다? 어음 발언. 그래서 변제하면 뭐가 오든지 영수증이 오든지 어음이 와야지. 됐습니까? 예, 다른 게 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 1000평을 냇물을 기준해서 왼쪽 500평 사고 근데 분할하지 않고 지분 면적으로 등계해놓은 걸 이걸 무슨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다른 말로 무슨 명의신탁? 상호명의신탁에서는 분할이라는 단어 없고 무소로 지분이전. 상호지분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 꼭 기억한다. 이거 잘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이건 외워야 된다. 반복. 자, 무효 취소 해제 반환 이행불능 매수 청구 전세권 임대차 종료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금 지급 동시행 맞습니까? 예, 변제하면서 뭐가 와야지? 영수증. 다른 거 변제하면서 영수증이 오든지 변제하면서 뭐가 와야지? 그 다음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는 됐습니까? 분할이란 단어 없고 서로 지분 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죠? 아, 이게 해놓은 게 많았는데 제가 잘못 가져왔다 이게.
이게 동시행 관계 있지 않는 게 또 있다고. 무슨 이행 관계 있지 않는가? 동시행 관계 있지 않는가? 여러분 변제하면서 말소가 오면 안 되고, 아까 채권 정소 오면 안 되지, 그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또 뭐,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이행 없다? 동시행 없다. 다시 무슨 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하면 무조건 무슨 이행 없다? 동시행 없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임차권 등기. 주택 상가에서 보증금을 안 내줘가지고 무슨 건 등기해놨다? 임차원. 누가 도저히 안 되겠다. 임대인이 돈을 구해서 주잖아요. 그런 경우도 보증금 주면서 임차권 말소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고 영수증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경매무효. 다시 무슨 무효? 경매무효. 무조건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해도 좋다. 그런 거 꼭 기억한다. 그런 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아까 첫 번째는 무슨 이행 관계 있는 거?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시험 문제 나오고, 두 번째 무슨 이행 항변권의 요건, 동시행 항변권의 요건,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요거 요건데 요거는 그지 그 하기 전에 원래는 이게 제가 한 거고 자 무슨 이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의 승립 요건인데, 여러분 원래 자 매도인 매수인이잖아요, 그지? 매도인은 자 채무자인데 채권자 물건, 매수인은 뭐 대금 채무 대금 채무자 이건 채권자잖아요, 그지? 자, 근데 요거 누가 매도인이 뭐 안 주면서 자기는 채무 이행 안 하면서 매수인에게 돈 지불해라, 매수인 채무 이행을 요구하면은 무슨 원칙에 위배되고,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매수인은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동시행 주장하기 위해서는 누구는 이행을 안 하면서, 매도인은 변제기, 이행기 같은 말이다. 변제기 있으면서 매수인은 무슨 의무가 없어야, 선이행 의무가 없는 경우라야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오리지널이다. 다시 매도인은 무슨 게 있으면서 변제기, 자기 채무는 뭐 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매수인은 무슨 의무? 선이행 의무가 없는 게. 그럼 매수인은 선이행 의무라는 것은 선금 주는 거. 여러분 물건 받기 전에 돈부터 먼저 주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잖아요. 마스크 이런 거. 물건이 막 귀할 때는 뭐부터 주노? 그게 선이행 의무란다. 그럼 돈부터 주기로, 물건이 귀할 때는 돈부터 주기로 한 경우는 돈부터 달라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지. 그럼 이런 선이행 의무가 없는 경우라야 아직 뭐 안 주면서, 물건 안 주면서 돈 달라 할 때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주장. 이게 오리지널. 그럼 거꾸로 무슨 게, 매도인은 아직까지 변제기 있지 않고 매수인이 선금 주기로 돼 있다고. 무슨 금 주기로 돼 있다? 선금. 이런 경우는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같은 말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가 오리지널, 두 번째 뒤집어 놓은 거.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자, 매수인은 무슨 금 주고? 선금 주고, 매도인은 무슨 게 있지 않다? 변제기 있지 않다 하는 말은, 자, 매수인 돈부터 먼저 주고, 물건은 무슨 중에? 나중에 변제기 있지 않다. 이걸 후이행 의무가 있다. 물건은 돈 먼저 주고, 물건은 나중에. 이거 같은 말. 두 번째, 세 번째는 완전히 같은 말. 되겠습니까? 예. 뭐부터, 이거는 처음에 계약할 때 뭐부터 주기로 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처음 계약할 때 뭐부터 주기로 되어 있는 경우? 어떨 때? 그렇지. 그런 경우는 물건 주고 돈부터 먼저 주고, 물건은 몇 달 후에? 한 달 후에 받겠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일방은 무슨 의무가 있고, 선이행, 물건은 무슨 중에? 무슨 적이에? 나중에.
그걸 무슨 게 도래하지 않았다. 현재 또 후행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한다고. 이런 경우는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자, 근데 다시. 근데 요거 중요하다. 선이행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럼 물건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 후이행 의무가 있다. 요거 네, 같은 말이잖아. 그지? 네. 이런 경우는 돈부터 뭐, 물건 계할 때는 돈부터 먼저 처음에 계약할 때 돈부터 뭐 성금 주고 물건 나, 만약에 일주일에 받기로 했다 하는 경우는 돈 달라고 하면 줘야 되잖아요. 동시행 주장한다 못한다? 못하죠. 근데 선이행 성금 주기로 되어 있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하면 동시행 주장 못하는데 나중에 받기로 한 물건에 무슨 악화? 채무 악화?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이 말은 뭐냐면은 자, 돈 먼저 주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무슨 이행 없다? 동시행 없죠? 근데 돈 먼저 주고 나중에 물건 나중에 받기로 하면 동시행 없는데 나중에 받기로 한 물건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채무학과 곤란한 현저한 사유, 다른 말로 가가가가가 붙어 있다고. 뭐가 붙어 있다고? 가가가가가 뭐고?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돈 줘도 나중에 변제기에 물건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는 요거 채무학과 현저한 사유 없애라. 그러면 돈 주겠다라고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요거 예외.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안의 항변권이란다. 뭐의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원래는 돈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지. 무슨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이행 의무가 있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무슨 이행 없다? 동시행 없다. 그러나 나중에 받게 한 물건에 무슨 악화? 채무 악화, 곤란한 현저한 사유 이런 단어가 꼭 들어있다. 그런 경우는 불안의 항변권에서 대금 지급을 무슨 절? 거절, 그거 없애라. 그러면 돈 주겠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이행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선이행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무슨 기가 도래하면은, 변제기가 도래하면은, 선이행 의무자도, 야,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변제기가 도래하면은, 그때부터는 너가 뭐 주면은, 물건 주면 돈 주겠다라고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령지체에 빠져있고 무슨 지체에 빠져있고 수령지체에 빠져있고 상대방이 무슨 게 있고 변제기에 있고 요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돼 있으면 여전히 수령지체에 빠져있는 사람도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자, 갑과 을의 매매 계약했다. 계약금 중도 받고. 자, 잔금과 등기 서류 교부는 무슨 이행? 동시행. 자, 법무사 사무실에 만나서 서로 등기 서류와 잔금과 교부하기로 했다고. 자, 근데 매도인이 출석했습니다. 항상 물건 기준. 돈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물건. 자, 누가 등기 서류를 가지고 출석? 빨리. 매도인. 근데 매수인이 안 나타났다. 매수인이 등기 서류에 대한 무슨 지체? 수령지체지. 근데 매도인이 그러면 매수인이 안 나타나니까 등기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 버렸다. 이걸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하고 며칠 있다가 야 잔금 지불해 하니까 수령지체 빠져 있는 매수인 여전히 너 무슨 금 주문어? 서류 주면은 잔금 주겠다라고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무슨 단 돼 있는 경우 중단. 근데 여기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놓고 며칠 있다가 야 잔금 지불해라 등기서류는 맡겨놨으니까 찾아가고 빨리 잔금 지불해라 하면은 찍소리 할 수 없다. 그걸 이행 제공이 계속되고 있으면 무슨 제공? 이행 제공이 계속되고 있으면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요 무슨 단이 중요하다? 중단. 재차 제공 없이 무슨 차? 재차 제공 없이 이미 이전에 이행한 걸 가지고 청구하면은 수령지체 빠져 있는 여전히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에. 근데 중단이 아니고 이행 제공이 뭐가 되고 있다면 계속되고 있다면 매수인은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데, 그럼 이거 가지고 안 하고 뭘 가지고 하냐면 요거 가지고 변제기 있지 않다. 변제기 있으면 무조건 동생 주장할 수 있고, 무슨 게 있지 않은 경우 변제기 있지 않다. 후이행 의무가 있다. 무슨 이행 없다. 동생. 그럼 변제기 있지 않아도 예외 무슨 학화, 채무 학화, 곤란할 현장 사유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동생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 딱 나왔을 때 문장이 나왔을 때 딱 문장 안에 변제기가 도래, 다른 말로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읽어갖고 이 100% 이해 못한다. 동생 어렵다. 다시 무슨 기가 도래, 변제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라는 단어가 있으면 끝에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정신 챙겨라, 집중. 그 다음에 이행기 변제기 있지 않다, 이행기가 있지 않다 그거 하면은 동생 주장 못하잖아요. 이행기에 있지 않아도 후행 의무가 있어도 요거 무슨 학화, 채무 학화, 곤란한 현장 사유라는 단어가 있으면 끝에 거절할 수 있다. 공부 좀 하는 방법 해라. 어렵다고 해서 그냥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마. 어려울 때는 쉬운 방법을 찾아라고. 있단 말이지. 동생 어려운데 딱 가르쳐 줬잖아. 제가 무슨 기가 도래? 변제기가 도래 하면 끝에 스스로 읽지 마. 끝에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끝까지 해라. 그 다음에 변제기 있지 않다. 변제기 도래전이다. 끝에 무슨 절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그거 딱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학화, 채무 학화, 이행이 곤란할 현장 사유 하면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령지체 하면 무슨 단,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이미 이행 제공한 걸 가지고 하면은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있다 없다인데 그걸 막 못 챙겨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안 되고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공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거 있잖아요. 안상태 코미디언 빠져 봅시다 있잖아요. 마대소 쇼핑. 무슨 쇼핑? 근성근성. 아니 말이야, 물건을 이렇게 무슨 성 근성근성 이러잖아요. 공부 근성근성하게 공부하면 안 된다. 정밀하게 되겠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다시 정리하면 동시행 항변권 용어는 쌍무경에서 발생하고 무슨 기에 있어야 된다.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 해야 무슨 절할 수 있다. 거절. 근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원칙 동시행 주장 못하죠. 변제기 도래하지 않아도 아까 무슨 학화, 채무 학화, 곤란한 현장 사유 하면 이건 무슨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으로. 아니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동시행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근데 그러면 이 채무자는 자기는 무슨 게 있으면서 변제기 있으면 자기 채무는 뭐 하지 않고 이행 제공하지 하면서 청구할 때에 매수인이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그 다음 수령지체 빠져 있는 경우는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된 상태에서 이행을 청구하면은 동시행.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행 제공이 뭐 되고 있으면 계속 되고 있으면 동시행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지.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기가 있을 것? 변제기 전에는 원칙 없다. 후이행 의무, 변제기 전, 동시행 주장 못한다. 변제기 전이라 하더라도 요거 무슨 학화? 채무 학화, 현재한 사유 하면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렇게 동시행 주장, 매수인이 동시행 주장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은 상대방은 자기는 뭐 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청구하면은 동시행 주장.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수령지체 빠져 있고 수령지체 빠져 있는 경우 하면 반드시 요거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이미 이행 제공을 가지고 청구하면은 동시행 주장할 수 있고 계속되고 있다. 무슨 이행 없다? 동시행 없다. 꼭 나온다 시험. 사법시험이고 뭐고 꼭 나온다고. 자, 요렇게 이제 어쨌든 요건하고 효과 한번 보자. 효과 무슨가? 효과. 자, 그러면 아까 이런 게 동시행 요건이 되면 무슨 요건이 되면? 동시행 요건이 되면 자 지금 누가 동시행 주장하고 있습니까? 매수인이 동시행 주장하고 있잖아, 그지? 누가? 매수인이.
누구는 물건 안 주면서, 매도인 물건 안 주면서, 자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채무 이행, 돈부터 달라고 하면 매수인은 무슨 이행 주장? 동시에 주장하면서 매수인이 돈 안 주고 계속 시간을 흘러가고 있어도, 그럼 심지어는 변제기가, 이행기가 넘겨도 무슨 지체 아니다? 이행, 무슨 빨이 아니다? 위반 아니다. 그래서, 자, 매수인, 매수인, 동시행 주장하고 있는 매수인은 거절할 수 있고, 안 주고 있어도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 무슨 빨이 아니다? 위반이야. 그럼 이자 정지. 그 다음 준다 안 준다? 준다. 주는데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주는데 매도인 너가 뭐 줄 때까지 물건 줄 때까지 내 돈 주는 걸 단지 뭐 하겠다? 연기. 너가 이행 제공할 때까지 매도인이 물건 줄 때까지 내 돈 주는 걸 무슨 기 하겠다? 연기 하겠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요건데, 여러분,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요거 다 실체법이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법? 실체법. 아무런 말이 없다. 우리 법적으로 하면 요 실체법. 그럼 아까 저 요런 요건 갖추고 있으면, 동시행 요건 갖추고 있으면, 꼭 매수인이 내가 돈 못 주겠다. 이렇게 해야 이행지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요런 요건 갖추고 있으면, 아까 요런 요건 갖추고 있으면, 아까,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그걸 주장과 뭐 없이, 관계 없이, 심지어는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당연히 무슨 이행 효과? 동시행 효과. 동시행 효과라는 것은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행 지체가 되지 않는 윗반이 아니고, 됐습니까? 이자가 있으면 이자는 뭐 없다? 정지. 이렇게 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법적으로는 이런 요건 갖추고 있으면,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근데 소송, 여러분 자, 소송, 법원, 절차, 요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당사자 뭐가 있어야?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법원이 고려하고, 그래서 법원은 무슨 판결? 상한급부 판결, 일부 승소 판결. 주장 안 하고 있으면 뭐 원고 승소. 됐습니까? 이거는 소송, 법원 절차 하면은 뭐가 있어야만, 주장이 있어야만, 당사 주장해야만 법원이 조사. 근데 여러분 소송, 법원 절차 이런 거 안다면 실체법, 이게 원칙. 됐습니까? 그럼 이런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당연히 동시행 효과. 자,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없다. 자, 요 자동 수동은, 여러분, 상계는 뭐를 상계라 하노? 퉁. 퉁을 상계라 하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 갑이 을에게 100만원 받을 거, 채권자, 채무자. 자, 을이 또 120만원치 물건 팔았습니다. 요건 대금을 받아야 될 무슨 자? 채권자, 채무자잖아요. 갑이 퉁을 주장합니다. 야, 너 내한테 100만원 갚아야 되고, 너 내한테 120만원 받을 거 있잖아. 그럼 너, 내한테 너 120만원에서 내 거 100만원 뭐, 퉁 쳐라. 라고 갑이 주장하면 요 자동. 요거 뭐, 수동. 그냥 수동은 필요 없고, 주장하는 사람의 채권을 뭐, 자동. 그럼 을이 만약에 주장하면은 요거 뭐, 자동. 요거 뭐, 수동. 그래서 수동은 기억할 필요 없고, 자동만 기억하면 돼. 자동은 주장하는 사람의 채권. 퉁을 주장하는 사람 채권. 자, 근데 만약에 내 채권에 하자가 있다. 내 채권에 뭐가 있다? 하자. 내 채권에 뭐가 있다? 하자. 하자 있는 상대방 깨끗한 채권. 하자 있는 채권자가 퉁하자라고 주장하면 그건 뭐다? 나쁜 놈이지. 그래서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가, 다시 뭐,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가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없다. 그걸 동자이면은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고. 근데 깨끗한 채권자가 하자 있는 채권자에게 상계하자라고 할 수 있다. 그걸 동수이면은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요거 그대로 나온다. 무슨 자이면은 동자이면은 상계할 수 없고 동수이면은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항상 여러분 유치권. 유치권 시계 수리만 시계 점유하고 있어도 시계 수리비 채권 소멸시효 진행한다.
여러분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뭐 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소멸시효 진행한다. 채권 3년 원래 시계수립이 3년인데 근데 여러분 소멸시효의 중단 금방 뭐래 너? 다시 소멸시효의 중단하면 법원의 절차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이런 거 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유치권 행사하거나 동시행 항변권 행사해도 채권 소멸시효 계속 뭐한다? 진행한다. 그래서 요 동시행 항변권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권 행사하고 있어도 유치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고 있어도 지금 됐습니까?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하자. 무슨 항변권 소멸? 동시행 항변권의 소멸인데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의 소멸은 딱 한 개밖에 없다. 무슨 게? 경계.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동일성이 없어지면 동시행 항변권을 소멸한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의 소멸은 딱 한 개밖에 없다. 무슨 게? 경계. 경계하거나 상대방이 채무 이행 제공. 상대방이 매도인이 요 상대방을 하면 매도인이 지금 매수인이 동시행을 하고 있죠. 상대방이 채무 이행 제공 하면 동시행 항변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자, 문제 한번 해 보자. 요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그죠? 어디로 가냐면은 501페이지로 갑니다. 몇 페이지? 501. 찾습니까? 예. 자, 동시행 항변권 틀린 거. 자, 동자, 뭐 없다? 상계 없다? 그대로 낸다. 무슨 자 없다? 동자, 어린이 없다. 그 다음에 경계하면은, 아까 딱 나왔네. 경계하면 동시행 항변권은 뭐 한다? 소멸. 딱 한 개밖에 없다. 소멸은. 그 다음에 소멸하면 경계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 무슨 양도 뭐 채권 양도 계약 양도 뭐가 있어도 동시행 항변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무슨 기가 있어야 된다? 변제기, 이행기. 그 다음 동시행 항변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고 있어도 계속 소멸시효 뭐한다? 진행한다. 되겠습니까? 예. 자, 2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찾습니까? 예. 1번, 동시행이죠. 해제, 원상회복. 읽어서 이해하는 거 아니다. 아까 그 예우다시피 해야 된다. 해제, 무슨 회복? 원상회복. 무슨 이행? 동시행. 구분 소유적 공유, 해소. 서로 지분 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 전세권 소멸한 때, 끊고 아까 목적물과 설정 등기와 전세권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 나왔네. 경매 무효. 딱 나오면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다. 요거는 했던 그대로 나온다. 가등기 담보에서는 됐습니까?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및 인도 무슨 이행? 동시행. 요렇게 푼다. 지금 됐습니까? 예. 또 문제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보자. 동시행이 어려운데 시험 문제 꼭 나온다. 꼭 나오는데 이게 요 맞춰주면은 다른 게 훨씬 쉬워진다고. 자,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은 528페이지. 딱 해봐라. 이게 칠판이 이게 중요하다고, 칠판. 몇 페이지? 520. 그러니까 칠판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무슨 풀이를 통해서 문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지. 어려운 거다, 이게. 528 찾았습니까? 자, 동시행, 틀린가? 1번, 무슨 이행? 동시행. 2번, 무슨 이행? 동시행. 딱 보자마자 이게 해야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 아까 저 돈 주면서 말소,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그럼 틀린 거 바로 몇 번? 3번. 이렇게 한다고. 선생님이 해준 거에 다 있다고. 채권 양도 해도 동시행 항변 그대로 만다. 존속. 그럼 동시행 항변권 소멸은 아까 딱 한 게 무슨 게밖에 없다? 경계. 뭐 채권 양도가 있어도 동시행 항변 살아있다. 5번 출처라. 곤란한 현저한 사유 나오면은 아까 뭐 곤란한 현저한 사유 나오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슨 이행? 동시행 있다. 그냥 행거 가지고 하는 게.
하면은 어려운 거거든. 근데 된다. 그 다음에 2번 동시행항변과 그런 거 나왔네 나왔네. 어디 동그라미 이행불능 무조건 동시행 있다. 그게 틀린 거 바로 몇 번, 1번 틀리고 1번 무슨 불능? 이행불능이 핵심 단어다. 이행불능. 그 핵심 단어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은 문제를 푸는 수사관. 그래서 단서, 증거를 잡아라. 증거. 그냥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항상 배운 걸 가지고 뭘 잡아라? 증거. 요거는 핵심 단어. 요거는 증거가 무슨 불능? 이행불능. 하면은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있다. 1번 X. 2번. 자,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거든. 근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가지고 항변권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됐습니까? 예. 보증금을 안 줘가지고 점유하고, 동시행으로 점유하고 있다. 무슨 점유 아니다? 불법 점유 아니다. 2번 X. 3번. 특별한 소송 법원 절차 이런 말 없으면은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됐습니까? 근데 그 법원이 나왔네. 뭐가 나왔네? 법원. 법원 하면 뭐 하여야? 주장하여야 고려한다.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 OX? X. 소송 법원, 다시, 요 있네. 소송 법원 절차 나오면 뭐가 있어야? 주장이 있어야. 그래서 법원 나왔는데 주장 없어도 OX? X. 1번, 2번, 3번 틀리고. 4번 갑니다. 자, 동시행. 동시행 주장했습니다. 받아들여졌다. 어느 거야? 상한급부 판결. 일부 승소 판결. 일부 패소 판결. 같은 말이다. 무슨, 자, 해가지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 전부 패소가 아니고 뭐,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상한급부 판결. 같은 말. 4번도 틀리고, 5번. 핵심 단어 찾아라!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그게 핵심 단어지. 무슨 기간, 선의행 의무가 이행 안 하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이 무슨 기가 도래? 변제기 도래, 그게 핵심 단어다. 무슨 기가 도래? 변제기 도래,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문제 푼다.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해서, 동시행 어렵다. 어려운데 해결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부담으로 넘어갑니까? 위험 부담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요 다음에 모의고사 치면 오늘 행거에서 무조건 나온다. 누가 출제하든 꼭 시험 문제 나온다. 자, 그 다음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위험 부담은 여러분 그죠? 매도인, 매수인. 자, 물건. 항상 물건을 가지고 한다. 채무자, 채권자인데 요, 자, 인천에 있는 매도인이 부산에 있는 매수인에게 배를 인도하기로 했다고. 자, 약속 지키려고 했다 안 했다? 했다. 자, 배를 띄웠습니다. 자, 목포점 와가지고 폭풍을 만나가지고 무슨 사? 복사.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됐습니까? 이런 경우. 자, 근데 27일까지 부산항에 입항시키기로 했는데 25일 날 배를 띄웠다고. 26일 날 목포에서 무슨 사? 복사. 아, 27일이 돼도 배가 안 오더라. 약속 위반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무슨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됐다는 입증하면 책임지지 않는다. 매도인 책임지지 않고. 자, 매수인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뭐 받고? 돌려받고.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면 뭐만 없어졌노? 배만 없어졌지. 물건. 물건 누꺼? 매도인. 매도인은 무슨 자? 채무자. 위험은 손해. 부담주의. 그럼 요거는 누구 잘못 없이? 쌍방의 잘못 없이. 자, 요거 목포. 양쪽 잘못 없이 폭사. 태풍. 폭사. 자, 집 매매 계약 후? 매매 계약 후?
옆집에 사는 병은 싫어하고 집이 불나가지고 약속 못 지키게 됐다. 그렇던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아무 일이? 자기들끼리는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럼 옆집에 사는 병에게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제3자 행위로 불렁 하는 거요. 채무자주의. 되겠습니까? 예. 자, 누구만, 기준, 누구만 잘못이 없으면 된다. 빨리. 채무자, 무슨 자? 채무자. 상대방도 잘못이 없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목포에서 폭사. 자, 근데, 그럼 이런 경우는 서로 반대급부 어떻게 한다? 소멸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고 준 거는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 돌려받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게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예외 채권자주의. 매도인만 잘못이 없으면 된다. 매도인 채무자 기준. 자,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자,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자, 수령지체 중에 부산항의 앞바다에 입항시켰다 27일. 근데 매수인이 일본 출장 가고 없다. 28일 날 부산 앞바다에서 폭풍 때문에 가라앉았다. 누가 받지 않아서 가라앉았다? 매수인. 수령지체 누구 잘못? 매수인. 채권자.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 그러면 채무자는 대금만 받으면 된다. 됐습니까? 그걸 채권자 위험,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수령 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됐을 때, 채무자는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무엇만? 반대급부만 청구. 이게 채권자주의.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위험 부담되면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꼭 기억나. 간단하게, 두 개네. 요 채무자주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채권자주의만 조심하면 된다.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수령지체 중에 불렁 하면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돈만 받으면 되고.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손해배상 없다. 되겠습니까?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채권자주의가 되어가지고 누가 무슨 주의가 돼가지고 채권자. 채권자는 누구 잘못했다? 빨리. 매수인. 그럼 매도인은 돈만 받으면 되잖아. 그제? 받았는데 매도인이 이익 본 게 있다. 뭐 운송비가 절약됐거나 보험료가 적게 들었거나 하는 경우는 그거는 누구한테 돌려주냐. 물건 대금 다 받는 대신에 자기가 뭐 본 게 있다. 운송비라든가 보험금이 절약된 게 있으면 그거는 누구한테 돌려준다. 채권자 매수인에게 돌려준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04페이지. 자, 특정 건물을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건물이 병의 방화. 여러분 제3자 병의 방화 하면 이거 채무자주의지.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그러면 갑의 권리 의무. 갑은 가면 뭐 면하고 소멸 이렇게 되지, 그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니까. 그러면 면하고 대금 청구는 뭐 한다? 소멸. 해서 바로 몇 번? 2번.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그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갑은 이제 자기가 이행할 필요가 없고 돈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그래서 1번은 위험부담 무슨 자주의다 하는 거 알면 되노? 채무자주의. 병의 방화로 소실되었다 하는 거, 그지? 자, 2번 갑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무한해서나 수령하는 그 토지에 공용, 자, 또, 여러분 수용. 계약 후 수용. 이것도 채무자주의다. 무슨 자주의? 채무자. 자기들끼리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하거나 또 수용됐을 때, 그럼 또 매수인은 돈 다 주고 수용 보상금 자기가 달라 할 수도 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할 수도 있고. 됐습니까? 뭐 다 주고? 돈 다 주고 수용 보상금 달라 하는 대상 채권. 누가 선택할 수 있다? 매수인이. 되겠습니까? 갑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 수용되었는 바 을의 소유권 이전할 수 없게 됐다. 옳은 거. 을은 해제 전보배상 OXX 위험부담이죠. 딱 이거 보고 위험부담이라고 판단해야 이거 푸는 거지. 위험부담은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손해배상 없다.
또는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를 양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예. 보상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지금 생략돼 있죠. 뭐다 주고 채무 이행 완료하고 그럼 일단 계약 중도금까지 줬으니까 나머지 잔금 주면서 무슨 금? 보상금 양도해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정답. 그 다음 그렇게 하거나 안 가면 아무 일이 없었던 거라 하고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4번 계약체결사의 과실 다시 뭐? 계약체결사의 과실 동그라미 하고 원시적 불능 요 위험부담은 무슨 적 불능이라 해야 된다?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계약체결사의 과실 아까 실내 이건 무슨 적 불능이고 원시적 불능 요거는 계약 후 계약 후 무슨 적 불능이라 해야 되는데 후발적 불능 요거는 일단 후발적 불능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사의 과실 이런 거 오면 OX X 을이 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은 수용보상금 자체가 을에게 기소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수용보상금은 누가 받고 갑이 받고 갑이 받는 거를 누가 을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잠깐 쉬었다.